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배어보스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표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어 숨으신 엄마 뭐뭐 신나요? 라는 패턴을 활용한 잔돈 있으신가요?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닌이어 링치엔마. 두 번째, 이어 各种 명사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뭐뭐가 있다 패턴을 활용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有各种款式. 세 번째, 还有别的명사 또 다른 뭐가 있다라는 패턴을 활용한 또 다른 색상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还有别的颜色. 네 번째, 这里有명사 여기에 뭐뭐이 있다라는 패턴을 활용한 여기에 제주도 특색의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这里有各种 지조特产.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즐겁게 의미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은 제5강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에 있다라는 존재의 표현을 사용한 상용실무회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는 저쪽에 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A는 저쪽에 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 첫 번째, 짜이, 장소, 어디 어디에 있다. 두 번째, 뭐뭐 쪽, 즉 방향 뒤에 방위점 미사 비엔을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쪽이란 말을 저 비엔, 저쪽이란 말을 나 비엔. 그래서 A는 저쪽에 있습니다를 A, 짜이, 나, 비엔 이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화장실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화장실이란 말을 씻다, 손을, 방, 손을 씻는 방, 洗手间 이렇게 기억하셔서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洗手间 짜이, 나, 비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체크아웃은 프런트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 어디에서 뭐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짜이, 장소, 어디 어디에 있다. 즉, 동사 표현과요. 두 번째, 짜이, 장소, 동사, 어디 어디에서 뭐뭐하다는 전치사로 쓰이고 있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장 맨 앞에 뭐뭐해 주세요라는 칭만 갖다 붙이면 칭, 짜이, 장소, 동사, 어디 어디에서 뭐뭐해 주세요. 즉, 어디 어디에서 뭐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멋진 표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들어갈 장소 명사는 프런트라는 말인데요. 앞, 책상, 즉 앞에 나와 있는 데스크, 안내 데스크 프런트라는 의미로 지엔, 다이 이렇게 단어를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어떠어떠한 수속을 밟다라는 말을 처리하다 어떠어떠한 수속을 이러한 구조인 빤리 什么什么 소쉬 여기다가 그런데 어떤 수속 체크아웃 빼다 방을 수속 방을 빼는 수속이라는 퇴방 소쉬 이걸 기억하셨다가 딱딱 갖다 끼면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아웃은 프런트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请在前台办理退房手续.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세관 카운터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짜이, 장소, 어디 어디에 있다. 그리고 뒤에 들어갈 어디라는 장소 의문 대명사인 날 딱 갖다 붙여서 A는 어디 있나요?를 A, 짜이, 날 이러한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세관, 즉 바다, 관문이란 표현으로 하이관이란 단어와 카운터란 말은요. 돈, 괴짝, 책상, 돈, 괴짝이 놓여진 책상이란 표현 괴다이를 기억하셔서 세관 카운터는 어디 있나요?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하이관 괴다이 짜이날.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번호표는 이쪽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는 이쪽에 있습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A는 이쪽에 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 보면 첫 번째 어디 어디에 있다 짜이 장소, 두 번째 뭐뭐 쪽이란 말을 방향 방위 전미사 bn을 갖다 붙였는데요. 그래서 A는 이쪽에 있습니다를 A 짜이 저 bn 이란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번호표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번호표란 말을 번호 기계, 즉 번호표 뽑는 기계 how much 이렇게 기억하셔서 번호표는 이쪽에 있습니다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How much 짜이 저 bn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보는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서 관광 중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나는 2층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는 어떠어떠한 층에 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짜이 장소 어디 어디에 있다. 두 번째, 건물을 의미하는 row라는 단어가요. 숫자랑 만나게 되면 몇 층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층이란 말을 1row, 2층이란 말을 r row. 그래서 A는 어떠어떠한 층에 있다라는 말을 정리해보면 A 짜이 숫자 row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앞에 사우나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중국어의 특징, 외래어를 그대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외래어를 자기 발음화 시키는데요. 있어 보이는 말로 소리, 번역을 의미하는 음역이란 말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콜라라는 말을 컬러, 커피라는 말을 카페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사우나란 말을 쌍나 이렇게 기억하셔서 사우나는 2층에 있습니다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쌍나 짜이 알로우. 자,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결제해 주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쪽에서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짜이 장소 동사 어디 어디에서 뭐뭐하다. 두 번째, 짜이 저 비엔 동사 이쪽에서 뭐뭐하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뭐해 주세요라는 말을 정리해보면 짜이 저 비엔 동사 파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 결제하다를 넣으면 되는데요. 결제하다란 말은 결산하다, 장부의 내용을, 장부에 적힌 내용을 계산하다, 지에짱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억하셔서 딱 갖다 붙이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쪽에서 결제해 주세요라는 표현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짜이 저 비엔 지에짱 바.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차는 어디서 돌려주실 겁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서 뭐 마실 겁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샹 동사 뭐뭐하고 싶다는 조동사 표현과요. 두 번째, 짜이 날 동사 어디서 뭐뭐합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요. 샹 짜이 날 동사 어디서 뭐뭐하고 싶으십니까? 즉 어디서 뭐 마실 겁니까? 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자리에 차를 돌려주다, 즉 돌려주다 차를 이러한 거죠. 환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차는 어디서 돌려주실 겁니까?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닌샹 짜이 날 환처. 자,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반드시 저쪽에 가셔서 수속하셔야 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 어디에 가서 수속하다 라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인가이 동사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는 조동사 표현과요. 두 번째, 취 장소 어디 어디에 가다. 세 번째, 취 장소 동사 어디 어디에 가서 뭐뭐하다 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인가이 취 장소 동사 반드시 어디 어디에 가서 뭐뭐해야 한다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뒤에 동사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앞에서 배운 수속하다라는 말을 처리하다 수속을 어떻게 빨리 쇼쉬 이러한 표현만 살짝 넣으면 반드시 저쪽에 가셔서 수속하셔야 합니다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인가이 취나비엔 빤리 쇼쉬.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의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보는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시다 관광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저기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기서 뭐 할 수 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可以 동사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뭐뭐이 가능하다는 조동사 표현과요. 두 번째, 짜이날 동사 저기서 뭐뭐하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짜이날 可以 동사 저기서 뭐뭐 할 수 있다 또는 저기서 뭐뭐이 가능하다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동사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앞에서 배운 빤리 什么什么手续라는 패턴에다 그 사이에 어떤 수속이냐를 말해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수속? 세금 환급이란 말은요, 물리다, 세금을, 즉 세금을 물리다, 세금을 환급하다, 토이쉐이를 기억하셔서 저기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거죠. 在那可以 빤리 토이쉐이手续. 열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여기에 좀 써주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좀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짜이절 동사, 여기서 뭐뭐하다. 두 번째, 징 짜이절 동사, 여기서 뭐뭐해 주세요. 세 번째, 동사 이샤, 좀 뭐뭐하다라는 멋진 패턴을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징짜이절 동사이샤 여기에 좀 뭐뭐해 주세요 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뒤에 동사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글씨를 쓰다, 우리말로 한자 백길 사자인 중국어로 시에라는 단어만 살짝 넣으면 여기에 좀 써주세요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징짜이절 시에이샤. 자, 11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영수 중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뭐뭇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짜이 장소 동사 어디 어디에 뭐뭐하다. 두 번째, 징 짜이 장소 동사 어디 어디에 뭐뭐해 주세요 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문장 맨 끝에 뭐뭐해요, 뭐뭐하자, 뭐뭐합시다 라는 파라는 단어만 갖다 붙이면 징 什么什么파, 징 什么什么파, 뭐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가장 정중한 서비스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징 짜이 짤 장소 동사 파 어디 어디에 뭐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어디 어디에 뭐뭇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장소와 동사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영수 중에 라는 말을 영수 중 위에 라는 구조로 소주상이라고 장소화 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동사인 서명하다란 말을 사인하다, 이름을 이러한 거죠. 첸밍, 이것만 살짝 넣으면 영수 중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请在收据上 签名吧.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나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 어디로 가면 바로 나옵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짜이 장소 동사 어디 어디에서 뭐뭐하다. 두 번째, 왕 방향 동사 어디 어디를 향해 뭐뭐하다 라는 기본 패턴에다가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짜이 장소 왕 방향 동사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를 향해 뭐뭐하다 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입구에서, 즉 문 입이라는 문장 구조 먼 코를 딱 집어넣고요, 거기다가 방향 표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으로 왕첸, 뒤로 왕호, 왼쪽으로 왕주어, 오른쪽으로 왕요, 이렇게 딱 기억했다가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지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A하면 바로 나옵니다. 즉 A하면 바로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길묻기의 대명사죠. A, 就是 A하면 바로입니다. 즉 A하면 바로 그곳입니다. 즉 A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멋진 길묻기 응용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나옵니다.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在门口往右走就是 이렇게 패턴에다요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구곡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집어봤는데요. 오늘은요,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에 있다라는 존재의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짜이, 나, 비엔, A는 저쪽에 있습니다 라는 패턴을 활용한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죠. 洗手间, 짜이, 나, 비엔. 두 번째, A, 짜이, 날, A는 어디 있나요 라는 패턴을 활용한 세관 카운터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하이, 관, 꿰, 다이, 짜이, 날. 세 번째, A, 짜이, 숫자로 A는 어느 어느 층에 있다 패턴을 활용한 사우나는 2층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쌍나, 짜이, 알로. 네 번째, 짜이, 저边 동사화 이쪽에서 뭐뭐해 주세요 라는 패턴을 활용한 이쪽에서 결제해 주세요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짜이, 저边 지에짱파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단어를 딱딱 끼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짜이, 짠!